시원시원한 드라이브 하나 갖고 왔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MXR의 베이스 오버드라이브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들어보고 싶었던 드라이브에 요새 관심이 많아서. 그렇죠. MXR은 또 베이스 임팩터 잘 만들어요. 끝내주죠. 네, 가격 대비 성능비가 아주 좋은 네, 양질의 임팩터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임팩터들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에서 EBS를 넘는다라고 생각이 될 만한 임팩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선에서 연주를 하시는 베이스 세션 분들도 EBS도 뭐 많이 쓰시는데 MXR을 의외로 이것저것 많이 사용을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네,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보드에서 MXR 뭐 프리앰프 뭐 큰 거 적당한 거 하나에다가 뭐 EBS, MXR 이런 조합들이 되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베이스 이펙터에 대한 되게 이해도가 높고 좋은 퀄리티를 잘 뽑아내는 브랜드가 MXR인데요. 이 노브 4개짜리 오버드라이브 일단 모든 걸 중립에 맞춰놓고 일단 기본 사운드에서 요거만 한번 들어볼게요. 기본 톤은 이런 느낌입니다. 들어갑니다. 부드럽고 아주 입자가 고운 드라이브 질감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러게요. 네, 노브가 4개 있는데 이 노브 구성이 이제 여기 클린 노브 보이시죠? 클린 노브는 오버드라이브 시그널과 믹스된 클린 시그널의 양을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볼륨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웻 드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이쪽으로 놓으면 이제 완전히 드라이브 사운드가 남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클린 시그널이 같이 살아나게 되죠. 이런 100% 웻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볼륨은 전체적인 이펙트 볼륨이고요. 톤은 오버드라이브의 톤, 그리고 드라이브는 오버드라이브의 양을 조절하는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조금씩 돌려볼게요. 클린 방금 확인하셨고요. 볼륨은 오, 출력이 즉 클린을 완전히 없애놓고 네, 이건 기본 시그널이 없는 상태에서도 소리가 상당히 치고 올라갑니다. 일단 한지 정도 세팅을 해놓을게요. 네, 그 다음에 톤 오, 퍼즈처럼 되네요. 깨지는 느낌 없이 질감이 상당히 많이 변합니다. 네, 그 다음에 드라이브 양을 조절해볼게요. 잠깐만, 이렇게 해놓으면 약간 부스터 같은 효과도 있네요. 쳐볼게요. 드라이브를 제로로 해놓고 다른 것만 올려놓은 상태. 오, 네, 이런 느낌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부스터 같은 느낌으로 베이스 솔로를 한다거나 드라이브 올려볼게요. 네, 이게 드라이브 최대양입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쪽에서 뭐 이름 붙여갖고 팩토리 세팅, 샘플 세팅 몇 가지 제시를 해놨는데 아이언 핸드 철손이죠, 철손이. 네. 클린 제로고요. 네. 볼륨 요만큼, 톤 요만큼, 드라이브 최대. 네. 이게 철손입니다. 들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 불스 온 퍼레이드. 와우. 네. 황소? 네. 퍼레이드의 황소. 마을 잔치에 끌려가는 동네 소 같은 느낌이 좀 드네. 네. 해볼게요. 클린 최대양이고요. 톤도 최대, 드라이브 최대. 오우, 손해요, 손. 네. 청도 소 싸움 축제 약간 그런 느낌. 힘 되게 좋네요. 네, 다음은 스무스 드라이브 들어볼게요. 클린을 좀 빼주고요. 볼륨도 좀 줄이고 톤을 좀 깎고 드라이브도 좀 적게. 아까 했던 약간 부스트 개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들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클린을 살리면서 원래의 그 베이스의 코어를 그대로 살려줄 수 있고요. 얼마나 살릴지도 정할 수가 있고 드라이브를 올리면은 질감이 고와지면서 톤을 올리면 퍼즈틱해지면서 볼륨 올리면 댐핑이 어마어마해지면서 뭐 제 생각에는 클린도 약간 이 정도 볼륨을 만약에 중립에다 놓는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한 이 정도 세팅을 놓으면은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1시, 2시, 3시 이런 느낌 들어볼까요? 12시, 1시, 2시, 3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본 톤에서 되게 네. 기분 좋게 올라가네요. 네. 이거를 저희의 샘플 세팅으로 하겠습니다. 와우.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1, 4분면에서부터 4, 4분면까지 12시, 1시, 2시, 3시 점심 먹고 딱 피곤할 시간 샘플 네임 저기 식곤증 네. 식곤증 세팅으로 이 상태에서 오 좋네요 되게 들어봤는데 역시 MXR 잘 만들어요. 되게 잘 묻네요. 네. 거기 악기 딱 악기에도 되게 잘 묻고 소리도 질감이 되게 좋네요. 가격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한 23만 원? 어우, 대단하네요. 역시 내공이 얼마야? 22만 원입니다. 네.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대충 네. 도사가 됐죠. 네, 22만 원. 네, 네 오버드라이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EBS를 좋아했는데 지금 네. 원래 MXR 알아보고 있었는데. 네. MXR이 진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가격이랑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면은 오히려 EBS보다 낫겠다 싶은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두 가지 브랜드에서 잘 살펴보시면은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버드라이브는 충분히 괜찮네요. EBS가 참 좋긴 좋은데 역시 문제는 가격이죠. 30만원, 40만원 왔다갔다 하는 가격대 때문에 페달보드를 좀 다양하게 짜려고 하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좀 잘 섞어서 좀 내가 그 두 개가 이제 그 뉘앙스라든가 톤의 기조가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집중을 맞아요. 어디다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상성 같은 것도 좀 계산을 하시면서 맞아요. 좀 경제적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재 씨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제 한 줄평은요. 요리사들이 왜 좋은 양념을 이렇게 얻으려고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제 한 줄평은 정말 좋은 양념. 네. 좋은 양념이라고. 그 뭐 비싼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신경 있죠. 네, 그런 샤프란인가? 샤프란 네. 그런 거. 1g에 막 얼마 네, 뭐 몇 몇십만 원만 몇 백만 원 그런 거. 그렇다는 네. 그런 식의 좋은 양념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양념. 알겠습니다. 입자가 곱고 입자가 곱지만 코어도 살아 있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가격대도 아주 무난하고요. 역시 뭐 이펙트 명가답습니다. 이펙트. 네. 네, 밥 대 냉면 몇 대 몇? 네. 아, 깜짝이야. 드디어 네. 드디어 싱크가 맞았네요. 오늘 첫 싱크인 것 같은데. 네. 좋네요, 되게 진짜. 사실 저는 뭐 그 베이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펙터 브랜드는 아무래도 EBS고요. 네, 그 다음에 떠오르는 브랜드가 저는 MXR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조합을 해 보시고. 저렴하면서도 좋은 이펙터들이 MSR에 많이 포진해 있으니까 일단 가격과 그 퀄리티를 잘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비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MXR의 베이스 오버드라이브 아주 네, 좋은 양질의 이펙터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이펙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